스매그 머신기 청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우선 저는 3일에 한번꼭 전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오늘 아침에 먹은 원두 찌꺼기 버리고요. 그다음 3일에 한번 여기를 꼭 청소를 하고 있어요. 여기가 깨끗해야지 원두가 갈림없이, 그 가루 없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3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고, 지금 아침에 마시고 나서 지금 아직 물기가 조금씩 있어요. 그래서, 우선은 내부 청소는 여기 안이 좀 마른 뒤에 할 건데, 이따가 저녁에 좀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우선은 얘네는 그냥 물 청소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튀어 있어서 원두가.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닦으면 좋아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방울씩 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같이. 그냥 설거지 하듯이 똑같이 다 닦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캡슐 커피보다는 관리를 그래도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,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여기 안을 다 닦아주고, 그 다음에 원두가루들을 다 털어줘야지 기계가 안 망가지고, 그 다음에 원두를 깨끗하게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 깨끗하게 씻어 놨고요. 저는 저걸 끼기 전에. 소리 같이 있었거든요. 여기 안에 청소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 안에 그 원두 가루가 좀 남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젖어 있는 상태보다는 좀 마른 상태에서 나오면 훨씬 더 닦기가 수월하더라고요. 안에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만큼 떨어졌어요. 아마 원두 갈면서 계속 남아있는 원두 찌꺼기 같거든요. 이게 털어내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, 그래도 어차피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을 가루기 때문에 털어내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 안에를 이렇게 한 번씩 넣어서 안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. 가루가 안 떨어지기까지. 그리고 이런 데도 이렇게 좀더 가루가 묻어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안쪽도 원두가, 그러니까 기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꽤 많이 묻어 있어요. 이렇게 한 번에 살살살 털어내서. 원두가 제법 많아서 살짝 들어와서 휴지를 이렇게 깔아주고. 털어주면은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도 꽤 먼지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정말 바쁘시면은 사실 저는 이 반자동 커피 머신기도 좀 관리하시기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좀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, 좀 퇴근해서 왔을 때도 이런 청소하는 거좀 나는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캡슐 머신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.
이게 수동 마신기가 아니고 반자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청소는 3일에 한 번씩, 이틀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거든요. 원두를 많이 내리게 되게 되면은 저는 이틀에 한번 해주고 평균적으로는 3일에 한 번씩은 꼭 해줘요. 이 청소는, 이 전체 청소는. 근데 저는 좀 일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고 오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직업이라 오전에 이렇게 청소를 해놓고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돼서 저는 관리가 괜찮은 편이거든요. 그리고 행주에 물을 묻혔어요. 이런 여기 닦는 전용 행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이렇게 좀 보이시죠? 이렇게 묻어 나와요. 근데 이거 닦아주면은 훨씬 좀 깨끗하게 마실 수 있어요. 청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주변에도 원두 가루가 꽤 많이 여기저기 튀어 있어서 한번더 이렇게 쓱 닦아주면은 가루들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던 가루들 물티슈보다는 이렇게 행주로 물로 닦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귀찮아도 행주를 쓰는 편입니다. 물티슈는 이상하게 약간 조금 마르고 나면은 뭔가 약간 끈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소리나는 데까지 껴서 또 약간 자석처럼 이렇게 얘도 살짝 자석이 있어서 딱 맡겨 돼요. 그러면은 에스프레소 머신기 청소 끝입니다.